좋아. 저걸 누르면 이제 녹화라고 써있어. 빨간색으로. 좋아. 근데 잘했어. 알아서 잘 알았는데. 얘들아, 수학상 배워본 사람 있어? 아예 다 배워본 사람 있지. 야, 배우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다, 아, 배워봤겠고. 어차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처음이니? 수학상 합시다. 10페이지 강아식의 덧셀과 뺄셈인데 여기 안 할 거야. 이거 국어야. 여기는 알았어? 이거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 항이 뭔지 몰라? 혹시?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이걸 모르면 안 됐다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끔 이걸 모르는 애들이 있어.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 이게 뭔지 알고 있지? 알고 있니? 내림차순이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뭐 2차 함수 같은 걸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게 내림차순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수를 떨구면서 쓰는 거라고. 차수가 내려가면서 쓰이는 거. 알겠어?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혹시라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나? 이건 좀 안 돼. 그러지는 마. 알았어? 어지간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리 안 해. 진짜 특정한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넘겨.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뭐 다항식 덧셈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 다 너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운 거거든. 여긴 다 넘어가면 돼. 알겠어? 여기 국어 시간이어서 거의. 그다음 여러분들 13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이랑 2번 있잖아. 필수지 1번, 2번 여기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는 좀 다 약식으로만 하고 넘어갈게. 여기가 본질은 아니야. 어려운 것도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뭐 A가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2Y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맞지? B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얘 있지? A 마이너스 2b-c 얘를 계산할 거거든? 그때 여러분들 너희들 중에 혹시라도 문제에 주어져 있는 abc 있지? abc를 여기다가 먼저 집어넣고서 계산하고 싶은 사람 있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다 해. 뭘 하냐면은 여기다가 a값을 이 a에 대한 식 있지? 얘를 집어넣고 b에 대한 식을 집어넣고 c에 대한 식을 집어넣어서 계산 아무도 안 한다고. 뭐부터 하냐면은 얘를 먼저 정리한단 말이야. a-2b 더하기 c라고 맞지?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항상 얘를 먼저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값을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오히려 복잡해지기만 한단 말이야.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더더욱이고.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것도 똑같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있어. 뭐 2b 마이너스 4c 있는데 여기다가 a, b, c에 먼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넣겠냐고. 넣고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넣고 정리해도 돼. 대신에 딱 이 문제만 풀고 마킹하고 내면 돼. 오해만 카드. 알겠어? 큰일 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b, 얘 계산해주면 더하기 12c 다 계산해서 아이고 5부터 써야 되는데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 얘를 a, b, c 넣어서 마지막에 계산해주면 된다. 얘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필필지 2번까지 안 할게.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고 다항식의 곱셈도 마찬가지야. 다항식의 곱셈에서 여러분들 지수법칙 모르는 사람 있어? 지수법칙. 지수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가? 되죠? 맞죠? 중2 1일 때 배우는 거고. 밑에 있는 분배법칙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중3 때 배우는 거 맞지? 전개할 때 배우는 거잖아. 전개할 때 맞아? 여기까지는 본질이 아니라고 수학상에서. 다 넘어가면 돼. 교환법칙 어쩌고 다 마찬가지야. 그 다음 필수예제 3번 여기다가는 좀 별표를 좀 쳐줄래? 필수예제 3번은 좀 여러모로 중요해. 3번에 1, 2번 전부 다. 필수예제 3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를테면 뭐 1 더하기 뭐 3x 2x 제곱 4x 세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3 더하기 2x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5x 3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전개했을 때 문제가 x 상승이 있지. 얘 개수 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얘를 계산할 때 있잖아. 조금 항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적당히 좀 줄이니까 1 더하기 2x 4 더하기 8x. 여기서 여러분들 x의 개수를 구할 때 이거 다 전개할 필요 있을까? 다 전개할 필요 있어? 얘를 진짜 다 전개한 다음에 뭐 16x 제곱에 뭐 8에다 8 더하니까 16x에 더하기 4 한 다음에 x의 개수가 16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 우리가 좀 적은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x 개수를 구할 때 맞지? 필요한 것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 x가 나오려면 이 상황에서는 2x랑 4가 곱해지면서 또는 8x랑 1이 곱해지면서만 생기는 거잖아 x라는 게. 맞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보면 여기 x 세제곱 있잖아, 얘도 똑같은 거 아닌가? 곱해서 x 세제곱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1이랑 누구랑 곱해줘야 돼? 여기는 5x 세제곱 곱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5x 세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3x 있지? 얘는 누구랑? 여기 있는 4x 제곱이랑 만나야 곱해줘야, 그치? x 세제곱 나올 거니까 얼마? 12x 세제곱.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 4x 세제곱. 마지막 얘랑 얘랑도? 그쵸? 그럼 12x 세제곱. 이거 다 계속 더해주면은 정답이겠지. 맞죠? 3번에 1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리 항이 많아져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잘 구하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근데 이거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가끔씩 똑같은 문제인데 못하는 데가 있어. 아이들이 그냥 잘 봐놔야겠네. 3-2번은 얘들아 이것도 가끔씩 그냥 문제로 나오거든. 가끔씩 뭐 수학상을 뭐 배웠든 안 배웠든 뭐 이걸 좀 해볼까? 쉽게 예를 들어줄게. 우리 뭐 3-1에서 배운 걸로 하자. 뭐 이를테면 4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여러분들 얘 계산했을 때 얘를 전개해가지고 2차항이랑 1차항이랑 상수항 개수 있지? 개수들만 다 더한 게 얼마냐고 물어봤어. 만약에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계산을 해봐. 16x 제곱 곱한 다음 2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네들을 개수들만 다 더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만 더하라고, 상수항 포함해서. 맞죠? 그럼 16에다가 24 더하고 9 더하면 정답이 얼마? 42면 되는 거 맞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들어? 이 개수들만 더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 있는 x제곱이랑 x가 이 개수에 영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자연스럽게 x에다가 뭐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 x가 얼마면 영향을 안 줘? 개수에? 1이면 되는 거 맞지? 1. 그럼 애초에 얘를 전개하기 전에 여기다가 1을 넣어봐도 괜찮았던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7제곱이니까 49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그냥 얘는 차란점 같은 거야. 그냥 차란점이라는 게 여러분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지. 차란이랑 발상인데. 차란이랑 발상이 제일 중요해. 차단 안에서 발상이 일어나는 건데 차단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은 일부는 좀 메워놔야 되는 것들. 너희들 수학 뭐 얼만큼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문제 좀 풀어봤다, 수학 좀 껌 좀 씹어봤다 하는 학생들은 다 공감할 텐데 뭔 얘기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디서 풀어봤는지 이런 걸 떠나서 익숙한 느낌 있잖아. 문제 자체가 익숙한 느낌. 왠지 이 상황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싶고 이 상황에서 닮은 찾아야 됐던 것 같았고 하는 거 있지. 그게 다 차단점들인데 얘도 그냥 하나의 차단점이야. 다음 식에서 개수들의 합을 물어볼 때는 있잖아, 개수들의 합을 물어볼 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좋은 이 상황 있잖아. 이 상황을 그냥 너희들 나중에 생각의 재료로 그냥 가지고 있어. 이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런 것도 물어볼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b의 세제곱 얘를 전개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개수들 다 더하래. 그럼 얘는 얼마일 것 같아? 뭐 아마 서윤이한테 물어볼까? 얼마야? 얘 막 전개하면 이런 거 아닌가? 아, 안 배운 사람들은 뭐 대답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 A 세제곱이고 그
그다음 3배의 예제곱이니까 뭐 6a 제곱이 그다음 3배의 예제곱 이거니까 12ab 제곱 그다음에 8b 제곱 이런 건데 얘네들 개수들을 또 다 더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럼 다 더하면 27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애초에 이게 당 이게 x랑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핵심은 여기에 있는 a랑 b가 개수에 영향을 안 주면 되니까 a, b가 다 1이었으면 좋겠는 거라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느낌은. 그러니까 여기다 다 1만 집어넣었을 때 27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우리 정답이. 그치? 뭐 이런 느낌? 차단점이니까 필수제 3번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여기는 x에다가 그냥 1 집어넣으면 정답이 될 거다. 계산을 안 해봐도. 근데 얘는 막 출제 포인트까지는 아니야. 엄청 막 자주 나오고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얘 진짜 몰라도 되니까. 알았어? 대신 생각의 재료로서는 하나 가지고 있어. 그냥 무기처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긴 좀 지금. 얘들아, 곱셈 공식인데 여기가 이제 진짜 찐이지, 여기가. 근데 사실 여러분들 곱셈 공식 보면은 여기서 처음 보는 거 많지 않아. 그 다음에 좀 적당히 쉽게 가르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와가지고 수학상 배우는 건데 맞지? 그냥 마냥 쉽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공식이 너희들한테 최종적으로 뭘 전달해주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다 꼼꼼하게 다 아무리 아 그래 꼼꼼하게 다 알려줄 테니까 하나씩 보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1번은 다 알죠? a 플러스 b 제곱이랑 a 마이너스 b 제곱 있지. 얘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식이라 그래?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야. 완전제곱식 맞지? 이거는 다 알 거야. 중학교 3학년 지냈으면 맞지? 그 다음 2번은 뭐라 그래? 2번은 무슨 공식이야 이거? 이 합차공식이라고 하는 거였어. 맞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3번까지도 괜찮아. 4번도 괜찮아. 중학교 3학년 잘 지내왔으면 4번까지는 괜찮아야 된다고.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5번인데 뭐 수학상을 뭐 배운 학생들 뭐 어떻게 배웠을지는 모르겠다. 일단 이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아. 여기서 핵심은 얘들아 그거 알지?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를 전개할 때 막 이거 알잖아. 이거 연결해가지고 x 제곱 ax bx ab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 동그랑끼리 묶어주고 맞지? 항이 3개 곱해져 있을 때 설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아? 얘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야. 현지야 그럼 얘 전개 어떻게 해야 돼? 현진 그래도 한번 했잖아. 사실 저 공식은 안 들었어요. 그래? 사실 얘는 공식이라고 생각할 건 아닌데. 그럼 인정아. 알잖아. 아니 왜? 뭐 얼마나 어려운 거라 이래. 어? 크게 웃어. 너가 해. 알았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어렵지 않잖아. 부끄래요. 부끄래요 말고 너가 울어나보라고 제발. 묶어주면 되는 거야. 아니? 묶어주면 돼. 두 개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 더하기 ab 이렇게 전개 될 거고 그 다음 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x3제곱 얘랑 얘 계산해주면은 CX제곱 얘랑 얘랑 계산하면은 A 플러스 BX제곱 그냥 얘 계산하면은 뭐 ABX 그냥 뭐 얘랑 얘랑 계산하면은 C에 A 플러스 BX 더하기 뭐 ABC 얘를 잘 정리해준 게 너희들 그 밑에 써있는 거야. 그냥 이게 다야. 이거 다 정리하면 돼. 근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대충 썼냐면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잘못 배워가고 있는 거야 이제. 알았어? 물론 이렇게 배웠을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닌 학생들도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야. 수학상에서 가르쳐주는 건 진짜 본질은 얘들아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중 3나시 1에서 이거 전개할 때 연결해가지고 곱하고 더하잖아. 그 상황부터 일단 잘 배웠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얘랑 얘랑 연결해서 x제곱 뭐 얘랑 얘랑 연결해서 뭐 x 뭐 px 뭐 ax ab 이걸 막 줄 연결해서 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사항인 걸 중요해 알고 있어야 돼. 선택사항인 거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선택사항인 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를 지금 곱하고 있잖아. 상자 안에 x랑 b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라 x랑 a랑 x랑 b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서 x제곱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x를 골라오고 여기서 x를 골라오면 x제곱이 되는 거고 맞지? bx를 만들려면 여기서는 x를 골라오고 여기서는 누구를 골라오면 돼? b를 골라오면 되는 거라고. 사실 줄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지. 근데 이거는 항이 3개일 때부터는 줄을 이어서 계산해주기가 굉장히 복잡해. 이거 언제 다 이어줄 거야? x, x, x 이렇게 이어줘야 되고 이렇게도 이어줘야 되고 변칙적으로 이어주다 보면 머리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할 때 자 여러분들 방금도 얘기했지 상자 이거 하나하나가 상자야? 그럼 상자 안에 x랑 a 어떤 상자는 x랑 b 어떤 상자는 x랑 c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x 세제곱 개수 얼마야? 당연히 x 세제곱은 개수가 얼마야? x 세제곱 1이겠지? 왜? x세제곱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밖에 없잖아. 여기서 누구누구누구 골라와야 돼? 다? x만 3개 골라와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맞죠? 그 다음 너네들이 대답을 해봐. 야 그럼 x제곱 있지? 그럼 생각해봐. 야 x제곱 만들려면 상자 3개에서 x 몇 개 골라와야 되냐? 2개 골라와야 될 거 아니야 x를. 맞지?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에서 x를 골라왔어. 그럼 자동으로 여기선 누구 골라와야 돼? x제곱 만들 거니까? c 골라와야 될 거 아니야. c 맞지? 그럼 내가 x를 여기서 두 개 골라왔어. 그럼 자동으로 여기 누구 고르면 돼? 그냥 b 고르면 될 거고 같은 이유로 여기도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cx제곱, bx제곱, ax제곱이니까 다 더해주면 x제곱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 납득할 수 있겠니? 납득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왜? x의 개수를 만들려면은 상자에서 x를 몇 개만 골라와야 돼? 딱 하나만 골라오면 되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x를 골라왔어. 그럼 자동으로 남은 상자에서 뭐뭐 골라와야 돼? 여기서는 b랑 c 골라와야 될 거고. 맞지? 같은 이유로 여기서 만약에 x를 골라왔어. 그럼 여기서는 a, 여기서는 c 골라오면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x를 골라왔어. 그럼 여기는 AB 골라오면 되잖아. 그럼 순서대로 내가 그냥 정리해주면 AB 고를 때랑 BC 고를 때랑 CA 고를 때 다 곱해주는 거야 얘들아. 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 나머지 X를 안 골랐을 때는 ABC만 골라오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물론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다시 x 플러스 c를 곱해서 정리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리고 평소에 계산할 때는 이거를 가장 많이 하긴 해. 쌤도 실제로 계산할 때 얘를 좀 많이 하거든? 근데 얘가 얘로 전개되는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얘를 둘이 곱한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곱해져 있는 상태일 때 상자에서 하나씩 골라오는 상황인 거 있잖아. 선택 상황인 거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 나중에 이거 고일 때 또 배우거든. 그때 전혀 문제가 없어. 알겠니? 이해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같은 이유로 5 그 5번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거 맞냐? 어떻게 보면은 뭐 x-a, x-b, x-c 이거 얘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 외우면 안 돼 얘들아. 알겠죠? 절대 외우지 마 5번에. 그 다음에 6번도 중요해. 6번 6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인데 얘는 항이 3개일 때 완전제곱식인 거잖아. 사실 완전제곱식은 규칙이 항상 똑같아. 얘 전개하면은 a 제곱 b 제곱에다가 둘이 곱한 거 2배에서 더해줘야 되지 마지막에. 맞죠? 물론 대부분 완전제곱식 전개할 때는 가운데에다가 좀 많이 써주긴 하는데 사실 진짜 찐 고수들은 이렇게 써.
알죠? 곱셈 공식 변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쓴다고 해서 허접은 아니야. 알았어? 찐 고수들은 이렇게 많이 쓴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 완전 제곱식이잖아. 얘 너희들이 의심스러우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 더하기 B 더하기 C 두 개 연달아 쓴 다음에 줄 그어주면 돼. A 제곱, AB, AC. BA는 방금 했던 AB랑 또 더해지니까 두 배 될 거고, 맞지?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하면 되는데 규칙이 똑같다니까? 각각의 제곱의 합에다가 둘이 곱한 거 두 배씩 더해주면 돼. 둘이 곱한 거 두 배? 둘이 곱한 거 두 배. ECA까지. 맞아? 이게 그냥 완전 제곱식이야. 항이 두 개일 때랑 세 개일 때랑 규칙은 똑같다고. 알겠지? 근데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할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느낌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7번. 사실 7번에 있는 거 이거 두 개도 조금 중요하기는 한데 7번은 얼마나 이거 너희들 중에 혹시 파스칼 삼각형 뭔지 아는 사람 있어? 파스칼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 오, 나한테? 아니요. 누구한테 들었어? 모르겠어요. 그래, 효민아, 어디서 들었어? 나한테? 어. 여러분들, 그 파스칼 삼각형이 뭐냐면은 사실 그 7번이랑 약간 관련이 있지만 사실 크게 관련은 없지만 알려주면은 너네가 그래도 어디 가서 수학상 배웠을 때 진짜 잘 배웠다 소리는 들을 거야. 파스칼 삼각형 뭔지 알면. 이건 사실은 그 나중에 그 조합에 대한 거. 이건 수학 하에서 배워. 수학 하의 조합이라는 걸 배워. 조합. 조합이 뭐냐면은 뭐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상황,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고르는 상황을 보고 조합이라 그래. 근데 지금은 조합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고 파스칼 삼각형이 뭔지만 알려줄 거야. 파스칼 삼각형은 처음에 1이 두 개가 있어, 얘들아. 1, 두 개. 알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왼쪽은 계속 1만 있어. 왼쪽 끝에. 오른쪽 끝도 마찬가지야. 계속 1만 있어. 이건 그냥 규칙이야. 알겠죠? 그때 또 어떤 규칙이 있냐면 좋아요. 이걸 두 개를 더해. 두 개 더하면 얼마지? 2잖아. 걔를 가운데에다 써주면 돼, 여기다가.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뭐라 쓰면 될까? 이 위치에다 뭐라 쓰면 될까? 그래, 맞아. 역시 학습을 잘하는구만. 여기다가도 뭐라 쓰면 돼? 3. 3이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뭐라 쓸까? 4. 여기다가는 뭐라 쓸까, 그럼? 6? 3, 3 더하면 되니까? 여기다가는 뭐라 쓰면 돼? 4라고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평생. 알겠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거듭제곱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근간이 되는 애야. A 플러스 B부터 시작해서, 맞지? 얘들아, 너희들 A 플러스 B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허접은 아니지만 이렇게 쓸게. 알았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맞아? 그 다음 7번이 있는 거지, 너희들이 있는 거. A 플러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세제곱? 3A 제곱 B 3A B 제곱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여기서 규칙이 있는 거잖아, 얘들아. A 플러스 B는 여기 1승이니까 당연히 그냥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제 항상 몇 차만 있어야 되냐면 항상 2차만 있어야 돼. 너희들 알겠지만 A 제곱이 몇 차냐? 2차지. AB도 몇 차야, AB? 얘도 2차인 거 알지? A 1차, B 1차가 곱해지면서 2차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 다음 B제곱도 2차인 거고. 그럼 규칙이 있지, 얘들아, 여기서. A만 두 개 있고 A 하나, B 하나, B만 두 개. 그럼 여기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A 세 개였다가 A가 두 개면 B가 하나, 맞지? A가 한 개면 B가 두 개, 맞죠? 그 다음 B만 세 개, 맞니? 그러면은 안 배워도 있잖아. A 플러스 B의 4제곱은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A 4개였다가 A가 3개면 B가 하나, 맞지? A가 2개면 B가 2개, A가 하나면 B가 3, 거리를 좀 더해야겠네. A가 하나면 B가 3개, 그 다음 B가 4개. 이 규칙을 따를 거야, 분명히.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계속 3제곱하면 다 3차만 있어야 돼.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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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4제곱하면 다 4차만 있어야 돼, 4차씩만.
여기까지 맞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게 얘 아니야? 계수? 이 계수를 어디서 가져오면 돼? 파스칼 삼각형에서 가지고 오면 돼. 그러니까 얘는 안 해봐도 A4제곱에다가 그대로 쓰면 된다. 여기 4일 거고 여기 6일 거야. 여기 다시 4일 거고 여기 다시 1일 거고. 알겠지? 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누구? 얘를 배우는 거야. 얘. A 플러스 B 세제곱 하면은 여기 개수가 1, 3, 3, 1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얘도 파스칼 삼각형에서 말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지. 뭐? 선택하는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또 금방 와닿게 생각할 수가 있어. 왜? A 세제곱 나오려면 A만 3개 다 가지고 와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A제곱 B 있지? A제곱 B. A제곱 B 만들려면 A를 몇 개 가져와야 돼? 두 개. B는 몇 개? 한 개 가져와야 되지. 근데 A를 내가 여기서 두 개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두 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지. 또는 이렇게 두 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A제곱 B를 몇 가지로 만들 수 있어? 총 세 가지 경우로 만들 수 있죠. 그게 이 3A제곱 B 얘기하고 있는 거야. 3A제곱 B. 맞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내가 AB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럼 A 하나, B를 두 개 골라와야 되지. 그런 경우에서 몇 개 만들 수 있어? 세 개 만들 수 있지, 당연히. 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워서 생각하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를 여기서만 두 개 가져오고 여기서 A 가져오고 B를 여기서 두 개 가져오고 A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당연히 여기도 3A제곱B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B3제곱 나와주면 돼. 알겠어? 항이 4개여도 5개여도 다 할 수 있는데 4제곱부터는 잘 안 하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꼭 알고 있어도. 알겠어? A-B3제곱도 똑같은 거야 얘들아. A-B3제곱 얘도 이거 한 번만 해줄게. 너희들 오늘 처음이니까. 얘들아 A-B3제곱도 똑같이 선택 상황으로 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가장 먼저 A3제곱부터 등장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제곱 B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봐야 돼. A제곱 B 만들려면은 A를 여기 지금 상자에 A랑 마이너스 B가 들어있는 거야. 인지하고 있어야 돼. A랑 마이너스 B가 있어. 그럼 여기 A 두 개랑 여기서 누구 골라와야 돼? 마이너스 B를 골라와야 A제곱 B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B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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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총 몇 개? 세 개 있어야 돼.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왜냐면 마이너스 B니까 여기가. 맞죠? 그러면은 하얀색 어디 갔어? AB제곱 있죠? AB제곱. AB제곱은 생각을 해봐, 너네가. A 몇 개랑 마이너스 B 몇 개 가져와야 돼, 당연히. A 하나랑 마이너스 B 두 개 가져와야 되지. A 하나랑 마이너스 B 두 개. 야, 그럼 마이너스 B를 두 개 가져왔으니까 부호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지. 그리고 A를 여기서만 가져왔을 때, 가운데에서만 가져왔을 때, 끝에서만 가져왔을 때 하면은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3A제곱이어야 된다고. 3AB제곱. 맞죠? 그 다음 마지막은 마이너스 B만 세 개 다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보고 얘가, 그러니까 세제곱 공식에서 플러스일 때는 다 플러스고 여기가 막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뺄마 뺄마 막 외우는 애들 있는데 아주 걸리면 혼날 줄 알아.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어?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생각을. 하, 7번까지 했고. 그 다음 8번에다가는 별표 쳐놓고, 얘는 미안한데 방법이 없어. 얘는 외워야 되더라. 알았니? 미안한데 방법이 없어. 선생님이 진짜 의지가 나면 그냥 외우라는 말을 진짜 안 하거든? 솔직히 수학 선생님이 그냥 외우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근데 얘는 방법이 없다. 그냥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대신에 여기서 누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A-B3제곱 있지? A-B3제곱 사실 얘가 되게 중요한 애야. 알겠어? 아 그니까 A-B제곱이라네. 바보 아니야?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있죠? 얘기하는 별표를 좀 쳐놔. 얘는 되게 중요해. 알겠어?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얘도 사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생되는 애들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 A-B는 그냥 A-B야.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야 그럼 얘는 어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어때? 얘는 뭐지?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니까. 대신에 합차 공식도 사실은 아는 애들은 아는데 진짜 고수들은 마이너스 B 먼저 쓰는 거 알지 이거? 아마 공감할 거야. 마이너스 먼저 써주는 게 국룰이야. 야 그럼 얘는 너희들 지금 써있는 공식대로면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니야?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얘도 사실 규칙이 있어. 뭐냐면은 거듭제곱의 차는 항상 A-B로 시작해. 얘는 일반화 시킬 수 있다고.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1차항이고 여기가 지금 1차항이어야 둘이 곱해야 2차항 나오는 거잖아. 여긴 3차항의 차니까 여기 1차? 그럼 여기가 차 몇 차여야 돼? 2차. 그러니까 A만 두 개일 때 A 하나 B 하나 C 그 B만 두 개일 때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이제 안 배워도 사실 얘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얘는 인수분해 하잖아. A-B에다가 여기 다 몇 차만 들어가야 돼? 3차만 들어갔으면 좋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세제곱 A가 두 개, B 하나 A가 하나, B 두 개 B 세 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리고 이게 맞아. 알겠니? 그래서 그 A 세제곱, B 세제곱 빼져 있는 거 있잖아. 이 밑에다가는 이 정도는 좀 잘 정리해줘. 알겠어? 이게 다 가능해. A의 n승 빼기 B의 n승 이런 것도. 알겠니? 잘 적어놔. 노래들 좀 필기할 시간 좀 따로 줘야 되겠다. 따로 안 주면 또 잘 못 적을 수도 있겠구나. 시간이 안 가는구나. 큰일 났네. 너희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공식 결국에는 다 알고 있어야 돼. 결국에는 다 알아야 돼서 막 달달 막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다 얘기하냐면 이런 거 공식 하나하나 그냥 잊지 말라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잊지 말라고 그냥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적으면서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A A 세제곱 더 B 세제곱은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부호가 그냥 계속 바뀌어. 여기서부터 여기는 항상 A 플러스 B로 똑같아.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항상 똑같고 여기가 3차들만 있는데 부호만 계속 뒤집힌다고. 왜냐고 물어보면은 뭐 왜가 어딨어?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왜는 왜 없어? 알겠어? 그 다음이 그 밑에 있는 9번 있지. 그 밑에 있는 9 적으면서 하면 돼. 적으면서 얘는 사실 이거 얘는 여기 적을 거 없어. 이거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여기도 다 적혀 있다고. 7번은 8번이구나. 그 다음 9번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 쳐. 알겠어? 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그냥 계속 나와. 그냥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어쩜 계속 몰라. 그럼 절대로 안 돼. 우리 세연아 울지 말고 하고 있어. 9번에다가는 별표 치고 여기서 물론 뒤에 또 배우긴 할 건데 그래도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AB-BC-CA 내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3ABC 얘도 왜는 없어. 하니까 되는 거야. 알았니? 얘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공식에서 이 부분 있지? 주황색으로 네모 치는 부분 여기다가 별표를 쳐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얘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 얘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학교 하나뿐이라도 있으면 내가 뭐 해주지? 나 뭐든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뭐 찾아와. 이거 안 나왔다고 그냥 시험지 가지고 나와. 알았어? 무조건 나오니까. 얘는 여러분들 두 가지 모양으로 바꿔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있지 이 친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있지 이 친구 얘를 어디서 봤냐면은 여기서 봤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을 했을 때 맞지? 얘 전체 제곱하면 얘들아 이런 거 아니었어? 각각의 제곱이 합해서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인데 항만 세 개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치? 그럼 둘둘둘 곱한 다음에 다 두 개씩 해주는 거였지? 그러니까 EBC, ECA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되려면 여기 원래 두 배씩 더해져 있었잖아 그럼 몇 배를 빼야 돼? 세 배를 빼주면 되는 거 맞지? 세 배에 AB, BC, CA 납득할 수 있겠니? 왜냐면 초록색이 지금 얘거든 여기서 세 배의 A, B, C, C 빼면은 하나씩 빠져 있을 거 아니냐 저렇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잖아 아, C, A 그때 내가 여기다가 두 배씩 해도 되지 근데 멋대로 두 배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뭐해? 반으로 나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두 배하고 반 나눈 거야 다시 맞죠? 이때 여기서 A제곱 두 개랑 B제곱 두 개랑 C제곱 두 개를 잘 쪼개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뭐 적당히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어울리는 애들을 넣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A제곱, C제곱이니까 가운데다가 얘를 넣는 거지 마이너스 ECA 괜찮죠? B제곱 더하기 A제곱 사이에는 얘 집어넣는 게 낫겠다 마이너스 EAB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EBC 그럼 지금 완전제곱식 세 개의 합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를 잘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된 거니? 처음에 2분의 1 있었지 그쵸? 그 다음에 얘 먼저 쓸게 그냥 A-B제곱 그 다음 얘 쓸게 B-C제곱 그 다음 쟤는 C-A제곱이라고 할게 여기서 여러분들 얘는 B-A제곱인데 얘랑 당연히 같은 거야 부호가 달라도 제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C-B제곱이나 B-C제곱이나 똑같은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A-C제곱이나 C-A제곱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모양 예쁘라고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알겠니? 그래서 결론은 얘가 뭐랑 같아? 2분의 1에 A-B제곱 B-C제곱 C-A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가 이 두 가지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바꿔줄지는 문제 초기값을 줘 문제가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못 푸니까 잘 적어놔야 돼, 알겠어? 물론 뒤에 나와 이거 적혀있는 곳이 나온다고 근데 또 적어달라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게 나으니까 와, 안 가 시간이 불안하다 아, 소리는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온지 깨려가지고 야 근데 얘들아 진짜 너희들 코로나 조심해라 진짜로 알았어? 코로나 아무튼 걸렸다가만 봐 선생님은 안 걸렸거든 한 번도 어? 전에 그거 알지? 민쌤 걸려가지고 나 피난 갔었잖아 알아볼라 안 말해주셨어요 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아 그나마 고1 애들 반에서만 내가 좀 얘기했었구나 아니 전 옛날에 3월에 쌤이랑 민섭쌤 있잖아 민쌤이랑 같이 살아 같이 사는데 같이 산지 한 3년 됐어 거의 근데 저 양반이 저 양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선생님께서 걸린 거야 나 그래가지고 그날 휴무였는데 쫓겨났어 집에서 그냥
아니 심지어 나는 이 사람 걸릴 줄 알고 있었어. 여자친구가 감염됐대. 여자친구가 확진됐대. 자꾸 근데 나한테 막 아우 자기 여자친구 확진됐는데 아 자기는 아니래. 막 자기 슈퍼항체라고 막 어? 안 걸린다고. 그래놓고 다음날에 원장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 나 휴일이어가지고 자고 있었거든. 원장님이 딴 거 하지 말고 빨리 짐 쳐서 나가래. 그래서 나 그 얘기 듣자마자 알았어. 어? 걸린 줄.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이번에 민쌤 일주일 동안 방콕 갔다 온 거 알고 있어? 민쌤이 일주일 동안 방콕 갔다 왔어. 요즘 막 원숭이 두창 같은 거 유행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없냐고 물어보니까 뭐 아직은 없대. 걸려온 건 없는데 불안하지. 어? 민쌤 자꾸 떠돌아다니니까. 얘들아 10번은 안 해도 돼. 알았니? 지금은 좀 안 해도 돼. 10번은 본질은 아닌데 사실 얘들아 10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10번도? 10번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얘 나중에 써 나중에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얘가 A4제곱이랑 A제곱 B제곱 뭐 B4제곱 되겠지 뭐 이런 애인데 얘는 사실 외울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A제곱 얘 근데 몰라도 된다고 했어. 그냥 보고 인정? 얘랑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쓸 거야 그냥. 알겠어? 그 다음 뭐 하면 되니? 얘에서 한 번은 AB 더했고 얘에서 한 번은 AB 뺐으니까 합차공식으로 전개하면 되지. 그럼 이러면 되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에서 그쵸? 얘 제곱을 빼면 되잖아. A제곱 B제곱 맞지? 전개하면 위에 있는 거 나오는 거야. 별거 아닌데 10번은 본질은 아니니까 뭐 X 쳐도 괜찮아. 진짜 얘가 출제되진 않아. 반대로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럼 얘도 가져와. 알았니? 물론 나오는 부분이 있긴 있어. 보기 차식 나중에 배우면 사차방 공식 배울 때 쓰긴 써. 근데 다항식의 곱셈이나 인수분해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 여기서 필수제 4번 있지? 필수제 4번은 체크해놓고 너희들이 꼭 해와야 돼. 알겠어? 이거 내가 어차피 지금 설명해줘봤자 방금 배웠던 공식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는 거 말고는 해줄 게 없다고. 너네가 진짜 열심히 복습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이 필수제 5번까지 하고 아 원래 쉬면 안 되는데 너희들 아주 잠깐 쉬는 시간을 줄게. 아,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요즘 코로나가 많아갖고 내가 무서워서 안 돼. 난 걸리면 안 되거든. 물론 너희들도 걸리면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할 건데 난 진짜 걸렸다면 큰일 나. 아오! 너희들 선생님 2D 선생님 보고 싶어? 2D 선생님? 3D 선생님이 좋잖아 근데도. 맞아 아니야 소라? 그래 싫었구나. 어, 그럴 수 있지. 야 이왕 수업하는 거 3D 선생님이 나가니까 내가 안 걸리는 게 낫다. PC방 다니는 거 그러지 말고 사람 많으니까. 어? 왜? 왜 날 봐? 엄마 생기고 PC방에 나가고 언니나 어? 엄마한테 막 문자 와. 어? 아까 문자 와가지고 내가 거기다 대고 내 자존심에 우리 세훈이 한 30분 만에 수업 끝나고 PC방으로 뛰어갔는데요 어머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 잘할 거잖아 어차피. 맞지? 세훈이 요즘 근데 엄청 잘해. 진짜 뻥 아니고 진짜 잘해. 요즘 깜짝 놀라. 얘들아 필수제 5번에 있는 1번하고 2번 이거 중3 때 한 번도 못 봤다. 나 중3 때 막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하는데 처음 보는 문제를 하면은 공부 진짜 안 한 거야. 미안한데 무조건 봤어. 알았니? 왜냐면 특히 필수제 5번에 1번하고 2번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2번을 통해서 1번에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설명해 줄게. x-1, x-2, x 더하기 3, x 더하기 4가 있어. 얘들아 여기서 이거 막 아무렇게나 전개하는 게 아니라 줄들 이렇게 짝꿍 뭔지 알지? 그럼 우리 지우가 대답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 어 맞아!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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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야, 맞지? 그래서 얘랑 얘를 먼저 곱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2x-3이고 얘랑 얘랑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8이야. 그러면 1번 문제로 올라가는 거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막 전개하는 게 아니었어. 왜냐면 방금 지우가 대답했던 마이너스 2랑 4를 더해서 또는 마이너스 1이랑 3을 더해서 똑같은 의미가 뭐야? 여기를 2x로 맞춰주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야 우리가 뭐 하니까? 복잡한 애들 전개할 때는 우리가 치환하잖아, 얘를 뭐 t 이런 거로 치환해가지고. 맞죠? 그럼 얘 이제 치환한 대로면은 t-3, t-8이니까 맞아, 전개. t제곱 마이너스 7은 t, 24. t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 쟤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지. x제곱 더하기 2x, 11,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4.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거 전개해줄 때 얘들아 얘를, 아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얘 얼마야? 둘이 곱한 다음 두 배니까 4x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괄호, 이제 가로로 쓰는 애들 있잖아. 물론 나쁘지 않거든? 나쁘지 않은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2학년만 가도 함수 엄청 복잡해지거든? 되도록이면 동그라미는 아래다가 써주는 게 좋아.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겠지만 좀 부탁 좀 할게. 그래야 계산 실수를 좀 덜해. 동그라미는 되도록이면 밑에다가 정리를 해줘, 앞으로. 알겠어? 가로로 정리하는 건 좀 그렇다. 서한아, 다시 한번 저걸 눌러주겠니? 그래, 어우, 그래, 벌써. 여기까지 녹화됐다.